욕심에 당신 많이 먹이려고. 말도 못하게 맛있다고 할 줄 알았어. 낙지도 있는데? 그래? 큰 입이야 맛있어. 어이. 뻘낙지. 정신없이 그냥 자네가 나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갔다며. 미안해요. 도혜가 뭐 나 데리고 와서 먹고 당신 최고네. 그래? 도혜는 밥 줬어? 이제 줘야지. 너 이리 와봐. 아유, 마음이 자, 풀리셨군요. 있었지? 이거 먹어봐. 워메 남편 정성의 만화님 질투도 저 멀리 도망갔네. 드디어 이 집에도 작은 평화가 찾아왔구먼. 아이고, 오늘 낙지 탔네. 자기가 해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도회하고 산책도 오고. 그래? 내가 앞으로 이제 종종 이런 게 더 자주 만들어줄게. 내가 아무리 도회 이뻐한다 해도 자기가 이렇게 뒤에서 협조 받쳐주니까 도혜한테 신경 쓰고 하는 거지. 당신 없으면 내가 하겠어. 내가 앞으로 우리 도혜처럼 이 충성하는 주인밖에 모르는 그런 진돗개가 될게. 우리 진도가 얼마나 좋아. 봐봐, 바다. 바다도 좋고, 땅도 좋고, 우리 도혜도 있고, 자기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, 우리 진도가. 다시 또 자기 태어나면은 나하고 결혼할 거예요? 아니. 안 해? 그럼. 우리 진돗개를 봐봐. 충성을 다하자뇨. 나도 우리 도희처럼 자기한테 충성을 다할게. 아이고. 다시 한번 생각해봐. 아이고, 응? 그래요. 한번 생각해볼게. 그래, 고마워. 아마 하나님한테 충성해야요. 나처럼. 그래야 오래 살아. 네, 도혜가 개 이름이고 동우가 아들 이름이었죠. 네. 네, 도혜 아빠인지 동우 아빠인지 워낙 가족처럼 잘 대해주시니까요. 근데 장성한 자녀가 집 떠나고 나면 정말 걔가 그 자리를 대신할 만하겠어요. 네, 헛헛한 마음을 대신하시는 건 알겠지만요.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께 조금만 더 그 네. 사랑을 나눠주시면 더 화목하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6시네 고향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분들께는 남해 보물섬 마늘 영농조합에서 흑마늘 진액을 드립니다.